국어사전에서 김장을 찾아보면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김장을 새롭게 정의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장이란 함께 담가서 나눠 먹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의 참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캬, 배추 농사 참 잘 됐네.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배추밭. 15,000 포기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정성을 다해 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가장 신나는 날입니다. 이야, 배추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 더웠지, 또 올해. 장마도 있을 때도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추 상태가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장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한번 심었다가 죽어서 다시 심어갖고 그 다음부터 그 관리를 철저하게 다른 해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썼지. 그 바람에 그래도 상태가 아주 좋고. 아주 단단하게 여문 배추 한 포기 묵직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듯해서 두세 포기씩 날랐는데 나중에는 팔이 뻐근하던데요. 조경동 권영숙 부부의 집입니다. 반으로 자른 배추를 커다란 통에 자곡자곡 쌓고 나서 깨끗한 소금을 넉넉하게 뿌리고 소금물을 자작하게 붓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니 한 통 가득 배추가 쌓였습니다. 이제 하루 동안 숨이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임 배추가 네. 정말 싱싱하고 뭔가 네네. 윤기가 나는데 네네. 사실 절임 배추는 그 네. 소금이랑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아, 소금은 저희가 10년 된 소금이고요. 10년 된 소금에 이제 간수가 싹 빠지니까 그냥 날로 먹어도 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절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물도 안반수 물이라 7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의 궁합이 맞으니까 딱 좋아요. 그리고 맛있고. 다음 날 배추를 꺼내서 손질하고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녹지 않고 배추잎에 남아있는 소금을 정성을 다해서 씻어내고 물기를 충분히 뺀 후에 박스에 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과 절임 배추를 직거래하면서 가장 맛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화요일마다 열리는 충청북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70여 농가들이 모여서 직거래 연합회를 만들었고 변함없이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철을 앞두고 15 농가가 김장시장을 열었습니다.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직거래 연합회에서는 계절마다 나온 상품을 아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현 장터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매결연 맺은 대도시하고도 원정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년에 한 서너 번씩 나가서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장터는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농민들이 우리 회원들이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장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회원 농가들이 직접 농사 지은 것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만난 지 4년째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직거래를 안 할 때와 직거래를 할 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할 때와 내가 안 할 때는 농사 져갖고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거래 장터 나오니까 손님들도 좋아하고 싸게 팔고 서비스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절임 배추와 생배추까지 골고루 준비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한가득 사셨네요. 네. 이렇게 직거래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물건이 싱싱하고 농민들께서 정성껏 농사 지으셔가지고 포장을 단단히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와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크게 판을 벌인 직거래 농민들. 절임 배추 1,00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70kg은 회원 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버무리기로 했는데요.
회원 농가 사모님들은 김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소비자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쁨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커. 언니 들기도 힘들어. 싫어 나는. 배추가 워낙 커서 그렇죠 뭐. 반으로 잘라서 절였지만 양념을 발랐더니 다시 묵직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어때요? 잘하죠? 네, 너무 잘해요. 네. 사위 삼아야 되겠어. 아 진짜요? 어, 따님이 장가 가야 있어요? 되겠어. 딸만 둘이요. 딸만 둘. 네. 좋다 좋아. 이뻐 이뻐. 이뻐요 또? 세상에 저 김장에서 장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와 대박이네. 네. 잘 먹는 사람은? 잘 먹는 사람도 장가 가. 양념 좀 주세요. 아 양념이 모자르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김장하는 날은 매섭게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웃에게 나눠줄 김장을 함께 담갔더니 추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한 박스, 두 박스 쌓여가는 김장. 이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서 올겨울 지낼 이웃들을 생각하니 힘이 절로 솟아납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돼지 사태로 수육을 삶으셨네요. 아유 지금 김치를 너무 버무리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네. 꼭 한 잔 좀 얻으러 왔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야 진짜 맛있겠네. 아유 예 힘낼게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아유 어머니들 제가 새참 얻어왔습니다. 자 한 입씩 드세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어머님들께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었는데요. 수육 한 점에 갓 버무린 김치 얹어서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고기가 다 나갔네. 고기가 다 나갔어. 더 가져와요. 직거래 연합회 농민들의 정성이 잔뜩 쌓인 김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내가 먹는 김치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눔을 하는 김치인데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보람되고 저희들 또 이 김장을 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도매상한테 넘겼을 때보다 직거래를 시작한 후 소비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거래 연합회에서 준비한 1,000kg의 절임 배추를 청주시 성화동, 중림동, 개신동에 있는 이웃들에게 드릴 건데요. 한 다름에 달려온 동장님도 박스 나르는 일을 거둡니다. 묵직한 박스를 번쩍 들어올릴 수 있는 건 바로 나눔의 기쁨이 힘을 보탰기 때문이겠죠. 지난해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올해도 잊지 않고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동장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느라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올해 또 이 김장 말고도 다른 봉사 나눔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예. 어떤 걸 하셨나요? 예, 농사만 계속 짓고 장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람 있게 이만큼 벌으니까 또 베풀지도 않아야 된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불우떡 성금도 좀 내고 또한 오늘같이 이렇게 절임 배추 아니면 김장 이런 걸 해가지고 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절임 배추. 이 많은 걸 어떻게 김치로 만드나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67명의 통장님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동사무소 마당에 모두 모여서 양념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김장을 담갔습니다. 다음 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김장을 나눠드렸습니다. 아, 이 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과 함께 찾은 댁에는 무릎이 편찮으신 어르신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동장님께서 김장에 얽힌 사연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르신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직접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 벌써 드셨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올겨울 김장은 아예 포기했었다는 어르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이렇게 또 뒷거래 연합회 농민분들이 또 이 사랑이 담긴 김치를 또 후원해 네.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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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마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네, 네. 지난해에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수도 층에 그 김치를 후원해 줄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따뜻한 겨울 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충청북도 농산물 직거래 연합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배추를 키운 충청북도 직거래 연합회 농민들.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요. 농민들은 직접 김치를 버무려서 사랑의 양념까지 듬뿍 넣어 김장을 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